고추 진짜 걱정이에요. 그래요. 네. 고추 걱정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쏟아져서. 네. 어머님이 표현을 그... 안 해서 그러시지. 또 사위랑 네, 좋아하는 또 어디 가시니까 신발도 그 신문지에 막 새 신발을 싹 꺼내서 샌들도 막 꺼내 신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좋았긴 좋았나 봐요. 네. 어머니한테 알려드리세요. 그 신문지에 쌌잖아요. 네. 잘못한 거 잉크가 신발을 베겨가지고 하얗고 그 신발 끼고. 그럴 수 있겠다. 저 습하면 네, 거의 잘못한 팔자가 막 이렇게 막 무슨 제약 막 찍고 막 그래요. 근데 이병헌 씨 아까 보니까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고향이 부산이고요. 네. 네. 저희 처가 식구들이 다 저런 말투 해요, 비슷한. 저희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편집할 때 저희 팀들이 말을 못 알아서 그때 좀 와가지고 조금 예, 통역 좀 해주세요. 저요, 일주일에 예. 딱 하루 놀아요. 잘 됐네. 아 근데 아까 보니까 함서방 네. 먼저 가서 그렇게 어머님 두고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더 좋았어요. 엄마는 너무 좋으셨죠. 오히려 그런가? 우리 한번 놀러 갔었잖아요. 네, 바라보는 눈빛이 틀려요. 아 그럼요.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진짜 TV 이렇게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잘생기면 보고 아니면 안 봐요. 기준이 그거예요. 아, 어머니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얼굴 따지시네요. 그럼요. 저희 그 신랑도 처음 봤을 때 잘생겨서 좋아했어요. 남자랑 이랬어요? 남자 자랑이 아니라 객관적이지 않나요? 아까요. 제가 처음 인사할 때 좀 깨알같은 자랑 한 두 번 했죠. 네. 제일 성질내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이렇게 곱상한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병헌 씨도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남자답게 잘생기셨잖아요. 네, 잘생기신 이게 남자답게 잘생긴 네, 것보다는 곱게 생긴 네, 분을. 약간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남자길 수 없이 왜 갑자기 나와요. 앞에 방이나 그려가지고. 방한진 씨. 이효 씨가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네. 조현우 씨나 이렇게 곱상한 아니잖아요. 아니, 예. 아시잖아요. 저 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네. 사진 보고도 되게 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스포츠 선수니까 아무래도 순간 포착이 많아서 네, 그래서 되게 꺼려했었잖아요. 만남 자체를. 네. 근데 저한테 엄마 그러더라고요. 이효가 괜찮다. 키도 크고 멋있더라. 만나봐라 하셨었어요. 네. 그랬던 분이 이제 저희 결혼하고 분이. 이제 남편 앞에서 그렇게 그 구자철 선수를 굉장히 그렇게 괜찮다고 해서 만나고 그렇게 결혼까지 했는데 내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자꾸 구자철 한 번씩 그라운드에서 뛸 때 웃는 게 어쩌고 완전 권 여사님이시네요. 예, 예. 제가 막 미치겠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권 여사님이 약간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함서방님이 계속 다이어트 네, 이러시잖아요. 맞아. 엄마가 그렇게까지 이제 살이 쪘다고는 함서방도 생각을 못 하다가 네. 그때 이렇게 업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아우 저는 너무 심하다. 이제는 아주 함서방 자체가 독하게 마음 먹고 엄마를 이제 그 다이어트 교관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아니 근데 다이어트 하라고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제가 네. 어디 아프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니? 건강하고 운동하라 그랬지. 그건 네 책임이지. 이렇게 말을 해요. 국민사회지만 말로 상처 주는 것도 1위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말로 상처 잘 줘. 아, 뭐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따라하세요. 이제 또.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나, 저도 너무나 궁금해요. 다음 얘기가 어떨지. 네, 모처럼 네. 좋은 사회 노릇 하라고 이제 온천 네. 가셨는데. 하늘이 안 도와준 우리 남서방. 그러게요. 과연 차를 돌린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자, 화면 보시죠. 보시죠. 근데 두 분이 표정도 이제 닮아가죠? 진짜 닮아가죠? 표정도 닮아가시고. 맞아요. 날이 닮아가니까요. 이 양은 주다리 지다를 안 쳤어요. 내일 따가지고. 갈 때 가지고 가라고. 어, 그쵸. 이건 또 비가 안 오네. 안 왔네. 비 안 오니까 좋아하세요. 야, 저렇게 웃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기만 온 거야, 내가 지나가. 아, 그래도 꼬치꼬대이네. 예쁜 얼굴이세요. 되게 예쁜 얼굴이세요.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네. 경희가 동가리가 좀 차리고. You can't touch this. 아, 그 바지. 야, 바지, 레인보우. 입을 아주 수금 들러 씌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니, 이런 게 그걸 입을 할지 남사시라 뭐. 어, 어머니 뭐 입으셨어요? 우와! 수영복 입으셨다. 수영복 입으셨다. 어, 그것도 다 우와!